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불응할 시에는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최대 처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